요즘 네온사인이 설치된 가게들을 일부러 찾아다니면서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리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어두운 밤거리를 밝히던 네온사인이 최근 실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함께 보시죠. 네온사인은 현란한 건물 외부 간판? 아닙니다. 요즘엔 이렇게 다양한 색상과 서체를 활용해 실내 장식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른바 아트 네온이라고 불립니다. 이런 인기를 반영하듯 요즘 젊은 층 사이에선 네온사인을 배경으로 한 사진 찍기가 유행하고 있다는데요. 실제로 한 SNS에서 네온사인을 입력했더니 만 장이 넘는 사진이 검색됐습니다. 일반 가정집에서도 네온사인을 실내 장식에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는데요. 조명 효과와 함께 낭만적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기 때문인데 덕분에 네온사인 제작 업체들은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다는군요. 커피, 카카오, 치즈 등을 재료로 만든 달콤 쌉쌀한 맛의 티라미수. 입안에서 사르르 녹죠? 오늘의 한 끼 뚝딱 커피와 잘 어울리는 간식 티라미수 만들어봅니다. 먼저 믹스커피를 물에 섞어 식히는데요. 믹스커피가 없을 땐 커피가루와 설탕을 넣으면 됩니다. 그런 다음 큰 볼에 크림치즈를 듬뿍 넣고 우유를 조금씩 부으며 으깨득 섞다가 원하는 농도가 되면 꿀이나 설탕을 넣어 단맛을 더하는데요. 다이어트 중이라면 크림치즈 대신 연두부를 넣으면 됩니다. 슈퍼나 제과점에서 쉽게 살 수 있는 카스텔라. 밀폐용기에 잘라놓고 그 위에 앞서 만든 커피 시럽을 바릅니다. 다시 빵 올리고 우유 크림을 바르고 빵 올리고 커피 시럽 바르고 용기가 채워질 때까지 이 순서를 반복한 다음 냉장고에 넣어 굳히면 되는데요. 원두커피나 녹차처럼 약간 쓴맛이 나는 음료를 곁들이면 티라미수의 달콤함을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마트 리빙이었습니다.